됐어. 러시아. 6시 33분 15초. 그럼 좀 더 자도 되겠다. 그지? 일어나 어서. 왜 그래? 아버님이랑 다 일어나셨잖아. 자기 빨리 나가서 마당도 쓸고 골목도 쓸고 다 해. 알았어. 그러자. 그렇게 좋아? 나 이 콧구멍만한 방에다 몰아넣으니까? 야, 이렇게 넓은 콧구멍이 어딨냐? 그리고 우리 확실하게 해두자. 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온 거 아니야. 자기 밥도 한번 면하게 해주려고. 안 그래? 어휴, 식충이. 어휴, 식충. 야, 일벌레. 일어나. 응? 되잖아요. 알매워. 아유, 우리 할머니 세수하시네. 저 안 해주셨어요? 어, 그래. 안 해주셨어요? 응, 그래. 잠 잘 편하더니요? 더웠지? 아니요, 잘 잤어요. 아버지 이리 주세요. 아니, 다 했다, 다 했어. 아니, 드세요. 아, 다 했다니까. 어여 씻긴 해. 아유, 주시지. 자, 하나만. 그러지. 평소 쓰기 전에 화장실 걸러오는 쓰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도 눈치 있어요. 형수님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네? 고맙다.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야, 그래. 잘 잤니? 예. 편하게 잤니? 형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우, 예. 예. 오늘도 날씨가 참 덥겠어요. 그죠, 아버님? 아유, 어머님은 무슨 콩나물을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같이 다듬을까요? 아, 예, 다듬고 너 얼른 씻긴다, 얘라. 씻고 출근 좀 해. 예, 한 번. 왜? 너 옷이 그게 뭐냐? 너가 어때서? 아침부터 엔돌핀 팍팍 쏟는다. 어? 또 뭘 갖고 수선이냐? 아, 빨리 나가봐. 빨리. 빨리 좀 들어가서 갈아입어 좀. 싫어. 야. 아. 너 제주도 이사 가자고 했지? 너 혼자 가라. 난 여기서 살 거야. 천년 만년 오랫동안 여기서 살 거야. 해보는 것도 즐거워 죽겠는데 이거 웬일이냐? 야, 죽인다. 아침부터 엔돌핀 팍팍 쏟는다. 어? 야. 여보, 제 옷 좀 얘기 좀 해요, 당신. 싫어요. 당신이 해요. 내가 하면 또 잔소리 한다고 할 걸 뭐. 에휴, 싫어요. 아, 저게 뭐야, 저게? 시원한 게 좋잖아요. 내버려둬요. 예, 영우가, 영우가, 예, 아직 자니? 장서방, 태주야, 아줌마, 그 집 새댁 이사 갔어요. 아니, 언제요? 어제요. 네? 태준애로 들어갔어요, 사모님. 모르셨나 보네. 아니, 무슨 이사를 그렇게 한대요? 아, 예. 장씨가요, 저 이사하자면 새며느리가 힘들 거라면서 퇴근하기 전에 이제 후딱 좀 해치우자 그래갖고요. 그 세든 청년들이랑 그 태숙이 신랑이랑 나도 지금 거들고 그래갖고 급히 옮겼습니다. 영옥이 신경 안 쓰게 하려고 그랬나 봐요, 태준에서. 대진의 사람들이 뭐 경험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영옥이가 어른들 모시고 살려면 힘들겠어요. 아이, 그러니까 그 다들 동네에서 친척들이 자자하지. 아, 요즘 애들 누가 그 시집에서 들어오랜다고 난리 들려면 들어오나? 아이, 그래도
얌전한 친정 어머니 밑에서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달라도 다르잖아. 아이고. 엄마 찾아 음매, 아빠 찾아 음매, 울상을 짓다가 이쁘게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 봐. 펄짝펄짝 콩콩콩 흔들흔들 쿵쿵쿵 신나는 아기 영서들 잘했어. 아니 이게 너 올라가서 좀 조용히 하라 그래라. 이것이 수선스러워서 살 수가 있나? 네. 쟤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응? 예? 뭐가요? 넌 안 들리니? 대웅이 말이야. 애호가 올려서 놀려고 장가 들은 거 아니냐 혹시? 넌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아, 그럼 놔두세요 어머니. 아, 뭐 저런 집안에서 애기 소리도 나고 아주 좋은데요 뭐요. 댕시 조용히 해요. 미소씨 자람이랑 나랑 이중창 어때요? 있잖아요 아빠랑 딸이랑 하는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어린 시간 때 우리 그런 데 나가면 입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람아? 우리 다시 노래 부르자. 네. 아, 그만해요 조용히 해. 왜 그래요 집에서 노래도 못해요? 아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셋이 하자. 우리 셋이 같이 해요. 그러지 말고 노래하는 자람이 셋이고. 어머님께서 시끄럽다고 하시는데요. 아 엄마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저기요 엄마는요 자람이하고 미소씨 질투나서 그러는 거라니까 엄마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같이 엄마. 저야 노래 이렇게 언제 들어왔지? 기가 막혔어. 여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저기 당신 영욱 이사 들어간 거 아셨어요? 아 그새 들어갔어?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아이 그러니까 말이죠. 어제 영욱이 없을 때 지금 옮겨버렸대요. 이삿짐 센터 부르지도 않고 자기 식구들끼리 들어서 옮기더래요. 아니 영욱이한테 말했겠지 뭐. 아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는. 내가 걔하고 어제 오후에 통화했었다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해야 하나 그때까지도 고민했었다고요. 아, 설마 그렇게 말했겠어. 이는? 영욱이한테 묻지도 않고 억지로 옮겨버렸다니까. 아, 당신이 매사에 이렇게 점잖게만 나오니까 그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요. 어떡하라고? 당장 태주 불러요. 아니 저 태주 아버지한테 전화하셔서 따지세요. 응? 아니 세상에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무경운 거 어딨냐고. 여보 안 전화하라니까 뭐예요? 뭐요? 박서방네 신문에 났어. 어머 어떡해? 대전 지방을 기반으로 한 피모산업 파산위기? 아, 이거 고모분의 회사 얘기예요? 어떻게 여보? 세상에. 아유 참매 악세 아니야. 악세 우리 아니라니까. 아, 근데 신문에 뭐가 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편 건재 얘. 아, 참. 아, 지금 중국 갔어. 아, 왜 가긴 돈 벌러 갔지. 얘는 그래. 아, 내가 말했잖아. 저기 저 기계 설비도 많고 저 기계 설비 말더라도 아니더라도 그 합작 공장도 아주 엄청 크게 졌다고. 엄청 커 얘. 아, 그럼 정말로. 그러니까 아무튼 저기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끊는다. 그래 그래 고마워. 아유 이거 뭐야 도대체. 여보세요. 미세스키. 아유 아니야. 아유 아니야. 글쎄 우리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야. 아유 글쎄. 아유 아니래니까는 그거 다 루머야. 우리 영치 아빠가 사업을 잘하니까는 괜히 시샘들을 해서 그러는데. 아유 아유 글쎄 아니야. 남자들이 질투심이 원래 더 많잖아. 그래. 뭐 중국에 진출한 뭐 대전에 피산업이래? 아이 글쎄 그게 뭐 저 혹시 우리라고 그래도 그거 다 루머라니까. 아유 그리고 아니야. 그래 하여튼 아무튼 저기 걱정해줘서 얘 고맙다 얘.
그럼 저기 목요일 날에 저 사우나탕에서 보자. 아유, 이게 뭐야, 정말. 아유, 씨. 누나 버려야지. 정신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남자가 뭐 진짜 뭐가 잘못된 거 있나? 에이,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없지. 맨날에도 이거는 되지도 않아. 아, 좋다. 아이고, 아이고, 언니. 어, 밥 먹어라. 아, 저희만 먹어요, 어머니? 아, 같이 먹죠, 왜? 아버지가 니들 둘이 따로 차려주래. 할머니 성가시게 하실지 모른다고. 얼른 반이도 먹어라. 응?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얘들아, 나도 밥 줘. 아, 어머님, 어머님 나중에 줘. 아, 싫어. 아니, 나도 줘. 아니, 나중에. 여보세요? 예, 엄마. 엄마? 내가 네 엄마 맞니? 네가 내 딸 맞아? 엄마, 왜 그러세요? 길게 말할 것 없이 너 출근할 때 집에 들렸다가 태주도 데리고 와. 사돈이시냐? 화나신 것 같다. 전화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신 게. 이상한 거 말씀 안 드려서 그러신 건가? 전화 안 들었잖냐, 니들? 아, 왜 그랬어? 얘들이... 어머니, 아, 왜 이러세요? 싫어, 내 밥이야. 어머니, 나가세요. 나가세요. 안방에다 차려드릴게. 아이, 싫어. 아이고. 나도 여기서 먹을 테야. 아이, 어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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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이고, 안 드셨나보다. 아이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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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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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드셨어요. 휴지 줘. 어, 그래. 자, 걸레 갖고 올게. 아빠는요? 고모분의 회사가 부도났단다. 그거 알아보신다고 일찍 나가셨어. 그럼 우리 고모네 망하시는 거예요? 얘는 하나 잘못된다고 설마 그렇게 했니? 회사가 몇 개인데. 고모부가 걱정이 아니고 너 어떻게 된 거야? 다 들으셨다면서요. 넌 자존심도 없니? 들어가 살자면 들어가 살고 몰래 옮기면 또 그러냐고 말고. 들어가서 살랬잖아, 엄마가. 약속을 받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너 왜 태주 안 데리고 왔어? 엄마가 싫은 소리 하실 거 뻔한데 내가 왜 데리고 와, 우리 신랑을? 아이고, 아주 열려놨네. 그래, 어떻든 살면 할 것 같아? 하루 살아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치만 신경은 써주시대요. 너 잘해. 괜히 너무 참고 살고 그러지 마. 엄마처럼 속병 생겨, 얘. 알았어요. 기왕에 들어갔으니까 살아야겠지만 명심할 게 있어. 너 죽이면서 너 아닌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마. 처음에 마찰이 있더라도 평소처럼 편하게 하고 살아. 알았지? 네.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 그건 너 골병 되는 일이야. 하지 마. 난 네가 태주하고 잘 사는 것도 보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네가 네 꿈 이루는 거, 네 소원 이루는 거 그게 더 보고 싶어. 들어오란다고 그냥 순순히 들어가? 리모델링계 거모? 옛다 거모.